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22일입니다. 예, 꽤 많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7,957불을 달리고 있고요. 제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비트코인 SV죠. 비트코인 SV, 이 짝토시의 망상 코인인데, 이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SV가 강하게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소식 먼저 함께 보시죠.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오리지널 비트코인 백서 및 대부분의 오리지널 비트코인 코드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저작권청은 공개한 저작권 등록부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필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데스크는 이런 기사를 바로 부정을 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저작권 등록 절차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컴퓨터 코드와 백서는 문의의 작품으로 간주되고 자발적인 등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암호화폐 전문가도 이야기하기를 저작권 등록은 그저 양식을 작성하는 것뿐 저작권청은 이에 대해 유효성을 조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신청을 등록할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은 오히려 겁먹은 개가 더 많이 짖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크레이그라이트는 지금 현재 법정 소송 중인데 거기서 자신이 있다라면 굳이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이그라이트가 진짜 사토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 만사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크레이그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닌데 인생사 누가 알겠습니까? 크레이그라이트가 만약에 다중 인격으로 밝혀져가지고 이제 사토시 이미 증명이 된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영화처럼.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로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여파가 꽤 크게 올 텐데 그런 여파는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소니 펌플리아노도 최근에 트윗을 올려서 비트코인이나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일 리가 없다. 이런 행동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탈중앙화, 그리고 비트코인의 취지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민들의 화폐, 그런 것이 이제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SV의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두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자 비트코인.org의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거래소가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함에 따라 배후 세력들은 오히려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거래소에서 시세 조작을 하기 쉬워졌다며 비트코인 SV의 가치에 합당한 적정 가격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펌핑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크레이그라이트의 법정 소송 결과가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내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셰프 최현석, 오세득의 요리, 암호화폐 힌트로 먹는다. 힌트라는 것이 암호화폐 토큰 이름입니다. 요리사이자 엔터테이너로 주목받고 있는 최현석, 오세득 셰프의 레스토랑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 푸드테크 전문 기업인 바이탈 힌트 코리아는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힌트체인을 최현석 셰프의 레스토랑 초이닷, 오세득 셰프의 레스토랑 오세득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달 1일부터 초이닷 레스토랑 오세득에서 힌트체인의 자체 암호화폐인 힌트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격은 원 힌트당 100원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이 힌트체인 같은 경우는 푸드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카카오톡 클레이튼의 푸드 분야의 첫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도 미국 STO 증권형 토큰 상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근데 답변이 꽤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만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크립토 법률 상담소라는 것도 생겼네요. 예, 좋은 현상 같죠? 자, 그다음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난 암호화폐 거래소 기획 파산 주의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후죽순 늘어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기획 파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업 문의가 이달 들어서 이틀에 한번 정도 오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이는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 중에서 벌집 계좌가 성행하면서 전국에 대략 300여 개의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잡거래소 잔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최근 들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곳, 코인네스트, 트레빗, 비트키니 등이 서비스 종료를 밝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핑계로 기획 파산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자면, 최근에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거래소 인트비트 경영진이 이용자 투자금을 챙겨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에 체포된 인트비트 대표는 이용자 투자금 중 10억 원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10억 원가량을 사용했는데 몇년 받을까요? 한 2년? 3년? 그 정도 받고 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탑비트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한 경영난에 대표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용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이후 건강하게 발견됐다. 자, 아무튼 업계는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이를 핑계 삼아 이 같은 기획 파산에 나서는 거래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잡거래소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하나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소 먹튀 논란은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빈후드, 지금 현재 먹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비트파이낸스 관련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테더는 비트파이낸스의 대출을 중단하라. 그리고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서 가처분 명령이 적용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테더와 비트파이낸스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자격이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면서 이 비트파이낸스 측은 그들의 승리를 만끽을 했습니다. 승리를 또 만끽을 했어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파이낸스 측에서 오늘은 이런 언론 보도를 내보냈는데, 비트파이낸스와 테더는 뉴욕 쪽에는 고객이 없다. 그러므로 뉴욕 총장의 소송을 기각해주라. 이런 식으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죠? 뉴욕 쪽에 고객이 없는데 왜 니들이 우리 멱살을 잡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과연 기각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곧 있으면 알트코인 펌핑장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라이트코인과 이오스, 시가총액 5위자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반감기 호재가 있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또 중대 발표 호재가 있죠. 자,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볼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암호화폐기의 개장수라고 볼수 있는 크립토 더업, 이더리움이 400달러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0달러 전망을 이 크립토 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을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달러 대신 암호화폐와 루블로 무역 결제를 협의하고 있다. RT 뉴스를 통한 블록트 기사에 따르면 두 나라는 현재 상호 무역에서 루블화 결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정하는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점점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최근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강세가 머지않아 꺾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안 입법 지연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세부 내용 개정 요구 탓이다라는 핑계를 댔고요.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점 많은 테러 조직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전 세계 테러 조직들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 통신 장비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전자지불 시스템과 암호 장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혹시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왔던 호재 소식이었죠. 페이스북 왓츠앱에서 코인 전송이 가능해진다.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코인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라이트코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 토큰인 준루 리퍼블릭 토큰 ZTX,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죠.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관리하는 또 다른 형태의 ICO일 뿐 법적으로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서 수년간 가치 없는 잡 토큰들을 상장해온 집단들이다. 그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승인됐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이 인민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비밀 무기 중에 하나다.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수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이 달러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법정 통화로 환전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히 환전의 편의성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의 기능은 금을 뛰어넘는다. 금, 희토류,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즉시 외환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물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죠. 이 중국에서 대부분의 채굴량을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비트코인을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CEO인 프랭크 홈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단순히 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들은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저항을 하려고 한다. 그들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 어째서 금이 귀중한지 알게 될 것이고, 각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가치를 보존했던 것이 바로 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금이나 은등 귀중한 금속들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고 가치를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도 대체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암호화폐가 하락했으나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그 지갑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며 다음 불장을 위한 준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잘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금이 완전히 평가절하되거나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은 왕좌의 게임 출연자 중에 한 명이 비건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에 자문단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비건 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가 최근에 한 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최근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을 했었고, 많은 헤지펀드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조달한 자금의 90%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으며, 기관들은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10대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된 에릭 핀맨.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과도한 이체 비용, 느린 전송 속도, 커뮤니티 분열, 높은 진입 장벽 등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영국 금융정보업체인 파인더닷컴이 최근 핀테크 전문가 10명을 초대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5명은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 적기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나머지 4명은 이번 불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패널의 절반은 이번 강세장의 2017년 12월과 유사한 가격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예측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불장, 다가오는 이번 불장 혹은 지금 다가온, 시작된 이번 불장이 비트코인의 마지막 불장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미국 12선 하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금지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달러의 종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러시아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일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빚이 너무 많죠. 이 빚을 갚으려면은 달러를 계속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점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트코인을 바로 받지 않더라도 제3자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아무리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와도 이 비트코인으로 우리들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비트코인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혹은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팔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득을 줘야 되겠죠. 물건값을 깎아준다라든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트코인 8개예요. 뭔진 몰라도 꽤 비싼 물건을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SEC의 최근 ETF 승인 결정 연기 사유는 시장 조작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지겹지도 않냐, 니네들? 이거는 뭐 완전히 사골이죠.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는 핑계인데,
뭐 사실 그러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은 할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ETF 언젠가는 반드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점심은 이 사골 설렁탕의 깍두기 어떻습니까?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이제 보여줬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인포 차트의 정보에 따르면은 1,050만 개가량의 비트코인들은 2018년도 5월 5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동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상승으로는 나를 깨울 수 없다라고 잠자는 고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다음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역시 좀 지겹게 들으셨던 소리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가까워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잠시 또 읽어보면은 코인데스크는 지금 약세론자들이 강세론자들의 체력을 시험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은 단기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음을 가르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이날 7,581달러 아래서 마감될 경우 강세에서 약세로 일시적인 추세 전환이 확인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7,581달러 아래 마감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온 30일 이동 평균선 현재 6,333달러까지 추가 후퇴하는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이 앞으로 24시간 내에 8,2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약세 해머 패턴은 무효화되고 비트코인은 장기 강세 차트가 시사하는 8,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비슷한 의견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엘리엇 웨이브 트레이더닷넷의 창시자인 아비 길버트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불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작년 상승 및 하락장을 포함해서 세 번의 파동을 그려왔는데 네 번째 파동이 나올 차례에 불장에 가기 위해서는 6,000불 아래를 한번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좀더 구체적인 가격은 5,330불입니다. 이런 주장에 걸맞는 차트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차트는 첨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들이 몇 가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까운 시간 내에 9,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의 저항선인 8,200달러를 뚫음으로써 바로 시작이 될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분석가인 UB라는 분석가입니다.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비트코인이 8,200달러 선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일곱 번째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인데, 나는 이번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비트코인을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은 연속적으로 많은 저항선들을 깨 부셔왔고 물러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9,200불 선이고 이제 다음 저항선은 또 9,600불 선이 될 것인데 일단 이 저항선이 깨지면은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신중한 투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잘 짜심으로 해가지고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성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제가 전달해드린 이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저도 꼭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의 채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